파피루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작품은 모파상의 어느 여인의 고백입니다. 모파상은 1850년 8월에 프랑스 노르망디 미로메닐에서 태어난 프랑스 사실주의 대표 작가입니다. 그는 에드거 앨런 포, 안톤 체홉, 오헨리와 함께 단편소설로 유명한 작가입니다. 그의 작품을 평가할 때 몇 가지 특징을 들어 설명할 수 있는데, 문체가 무감동적이라거나 이상성격자 또는 염세주의적인 인물들을 등장시킨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그가 젊어서부터 알아온 신경질환 증세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는 중에도 그는 약 300편의 단편소설을 남겼죠. 대단하죠? 대표적으로는 비계덩어리, 여자의 일생, 목걸이, 미스 해리엇 등이 있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작품은 그의 수많은 단편소설들 중에서도 요즘 시대의 모습과 비슷하다 해도 그다지 낯설게 느껴지지 않을 만한 소설입니다. 어느 여인의 고백이라는 작품입니다. 작품 속 주인공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다 보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할 만한 소재라서 더 집중을 하게 만들더군요. 그럼 재미있게 감상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소설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은 좋은 컨텐츠 만드는데 큰 힘이 되거든요. 모파상의 어느 여인의 고백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여인의 고백. 모파상. 버시어, 당신은 나에게 내 생에서 뚜렷이 기억에 남을 추억담을 들려달라고 청한 적이 있었지요. 나는 친척도 없고 아이도 없는 너무나도 초라한 늙은 여자예요.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거리낌 없이 고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내 이름만을 밝히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당신도 알고 있듯이 나는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나는 가끔 나 자신을 사랑하기도 했죠. 나는 무척 아름다웠거든요. 그러나 지금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남은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공기가 육체의 생명인 것처럼 사랑은 내게 영혼의 생명이었습니다. 사랑 없이 언제나 내게 집착하고 사고 없이 존재하기보다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 겁니다. 여자들은 흔히 일생에서 단 한 번만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지요. 그러나 내게는 열렬하게 사랑하는 일이 너무도 흔히 일어나는지라 격정의 종말이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열정은 나무가 없는 불처럼 언제나 허무하게 꺼져버리곤 했지요. 오늘 나는 당신에게 내가 아주 결백했던, 그러나 다른 사건들이 발단이 되었던 예기치 않은 일 가운데 맨 처음 겪었던 일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패크의 그 무서운 약제사가 저지른 끔찍한 복수는 본의 아니게 내가 관련되었던 무서운 참극을 생각나게 했습니다. 나는 그 1년 전에 부자인 에르베 드 케르라는 백작과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물론 내가 조금도 좋아하지 않는 브루타뉴의 오래된 가문 사람이었습니다. 사랑은, 진정한 사랑은 적어도 자유와 장애가 동시에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으로 인정받고 사제에게 축복받은 강요된 사랑, 그것이 사랑일까요? 합법적인 키스는 결코 도둑맞은 키스보다 더 나을 것이 없답니다. 내 남편은 키가 크고 품위가 있으며 참으로 관대한 사람이었지요. 그렇지만 그는 지성이 부족했습니다. 그는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고 칼날로 자르듯이 의견을 드러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정신이 고루한 생각들로 꽉 차 있다고 수군거렸습니다. 그의 정신은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것이고 그것은 또
그들의 조상이 지니고 있던 것이기도 했지요. 그는 결코 주저하는 법이 없었고 어떤 일에도 당황하는 법 없이 그리고 다른 관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즉각적이고도 편협한 의견을 말하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머리가 꽉 막혀서 창문이 열린 집 안으로 지나가는 바람처럼 정신을 맑게 하는 생각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조금도 없다고 느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큰 저택은 삭막한 구장의 한가운데 있었지요. 그 저택은 크고도 음산한 건물로 큼직한 나무들이 에워싸고 있었으며 그 집의 입기는 노인들의 흰 수염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정원이라기보다는 숲 같은 큰 정원은 깊은 도랑으로 둘러싸여 있었지요. 그 정원 끝 광야 쪽에는 갈대와 수초가 우거진 두 개의 큰 못이 있었습니다. 두 못 사이를 이어주는 개울가에 남편은 야생오리를 잡기 위해 조그마한 오두막집을 짓게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고정된 하인들 외에 남편에게는 목숨을 바쳐 충성을 다할 짐승 같은 시종 한 사람과 내게는 밤낮 없이 따라다니는 거의 친구 같은 몸종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는 5년 전에 그녀를 스페인에서 데려왔었지요. 버려진 아이였는데 까무잡잡한 얼굴, 까만 눈동자에 머리카락이 이마 둘레를 온통 숲처럼 덮고 있는 그녀를 사람들은 집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그때 16살이었지만 20살처럼 보였습니다. 가을이 시작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냥을 했습니다. 어떤 때는 이웃사람 집에서, 또 어떤 때는 우리 집에서. 나는 C라는 젊은 남작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우리의 큰 저택을 방문하는 일이 이상하게 잦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고 나도 그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보니 남편의 태도가 달라진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말수가 적어졌고 무슨 생각에 빠져 있는 것 같았으며 전처럼 나를 포옹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좀 혼자 지내고 싶어서 당분간 방을 따로 쓰기로 강요했기 때문에 그가 내 방에 거의 들어오지 않았는데도 나는 밤마다 내 방문 앞까지 왔다가 서서히 멀어지는 숨죽인 발자국 소리를 듣곤 했지요. 내 방 창문이 아래층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이 어둠 속에서 우리의 큰 저택 주위를 순찰하는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런 일을 남편에게 이야기하자 그는 나를 한동안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아무것도 아니요. 그는 내 시종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우리가 저녁 식사를 마친 뒤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이상하게도 매우 쾌활해 보이는 남편이 내게 이런 청을 했습니다. 저녁마다 우리 암탉을 훔치러 오는 여우를 잡으러 그 지키는 길목에서 3시간쯤 있다가 오는 것이 어떻겠소? 나는 매우 놀랐습니다. 그래서 얼른 대답할 수가 없었지요. 그런데 그가 이상하게도 끈질기게 나를 주시하는 바람에 나는 할 수 없이 승낙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여기서 나는 남자와 마찬가지로 늑대나 멧돼지를 사냥할 수 있다는 것을 당신께 말해야겠군요. 그러니 남편이 그 지키는 길목에 함께 가자고 내게 제의한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지요.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이상하게 신경이 날카로워진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고는 저녁 내내 열에 들뜬 듯이 일어났다 앉았다 하면서 안절부절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10시쯤에 그가 내게 불쑥 이렇게 말하더군요. 준비되었소? 나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그가 내 총을 손수 가져다 주기에 이렇게 물었지요. 노루잡이 총알을 장전해야 되나요? 아니면 보통 총알을 장전해야 되나요? 그는 놀라더니 곧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아, 노루잡이 총알이면 족할 거요. 자신을 가져요. 그러고 나서 잠시 뒤에 그는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뛰어난 침착성을 가졌다고 자부할 수 있겠지. 나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요? 그건 왜죠? 여우를 잡으러 가는데 침착성이라뇨? 지금 당신 뭘 생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소리 없이 집을 나와 정원을 지나쳐갔습니다. 온 집안이 잠들어 있었어요.
보름달은 슬레이트 지붕이 빛나고 있는 음침하고 낡은 건물을 노란색으로 물들이고 있는 것 같았지요. 건물 옆에 세워져 있는 두 개의 망루는 꼭대기에 두 개의 빛의 금속판을 받치고 있었어요. 그 어떤 소리도 환하고 쓸쓸하고 온화하고 무거운 죽음과도 같은 그 밤의 정막을 깨뜨릴 수 없었습니다. 공기의 떨림도 없었고 두꺼비의 울음소리도 나지 않았으며 올빼미의 신음소리도 들리지 않았지요. 다만 음산한 정적만이 모든 것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원의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냉기와 낙엽 냄새가 나를 사로잡았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없었지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사냥의 흥분에 사로잡혀 귀를 기울이고 주위를 살피고 있었으며 어둠 속에서 냄새를 맡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나는 마침내 연못가에 도착했습니다. 등심초의 가지들이 숨죽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입김도 그것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겨우 감지될 수 있을까 말까 하는 움직임이 물속에서 느껴졌습니다. 가끔 한 점이 표면에서 흔들렸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반짝이는 주름 같은 가느다란 동그라미가 나와 끝없이 퍼져나갔지요. 우리가 숨어있을 오두막집에 다다르자 남편은 내게 먼저 총을 주었고 그런 다음에 천천히 자기 총에 장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총이 덜그럭거리는 냉혹한 소리가 이상한 공포를 느끼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내가 몸을 떠는 것을 보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런 고생이 당신을 불편하게 하는 것 아니오? 그렇다면 돌아가구려. 나는 놀라면서 얼른 대답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되돌아갈 거라면 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당신 오늘 밤 정말 이상하네요.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당신 좋을 대로 하구려. 우리는 꼼짝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약 반 시간을 기다려도 아무것도 이 가을밤의 무겁고 투명한 고요함을 깨뜨리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것이 이리로 지나가는 게 틀림없어요? 남편은 내가 그를 물어뜯기라도 한 것처럼 몸을 움츠렸습니다. 그러더니 내 귀에다 입을 갖다 대고 말했습니다. 틀림없어요. 기다려봐요. 그러고는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내 팔을 흔들었을 때 아마 내가 졸고 있었나 봅니다. 휘파람 소리와도 같은 목소리로 그가 말했어요. 저기 나무 아래 보고 있어? 나는 아무리 보려고 애를 써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전혀 분간할 수가 없었거든요. 남편은 내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침착하게 어깨에 총을 대었습니다. 나 또한 총을 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 앞의 30보쯤 떨어진 곳에서 빛이 가득한 곳에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도망치듯 몸을 구부리고 빠른 걸음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너무도 놀라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러나 내가 몸을 돌리기도 전에 불꽃이 내 눈앞에서 스쳐갔고 총소리가 나를 얼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총에 맞은 짐승처럼 땅에 뒹구는 그 사람을 보았습니다. 나는 공포에 떨면서 미친 듯이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때 남편의 경로한 손이 내 목을 휘어잡았습니다. 나는 땅에 쓰러졌습니다. 그러자 그의 억센 팔이 나를 들어올렸습니다. 그는 나를 공중으로 치켜들고 풀밭에 넘어져 있는 시체가 있는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러고는 내 머리가 깨어지기를 바라는 것처럼 나를 그 시체 위에다 사정없이 내던지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살아날 가망이 없다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이미 그는 내 이마 위에 자기의 발 뒤꿈치를 쳐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가 덫에 걸려 쓰러졌습니다.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얼른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내 하녀 파키타가 그의 몸 위에 올라앉아 정신을 잃은 듯 심하게 떨면서 미친 듯이 날뛰는 한 마리 고양이처럼 매달려 그의 턱수염과 코밑수염 그리고 얼굴의 살갗을 잡아뜯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무슨 생각에 사로잡힌 듯이 일어나더니 시체 위로 달려들었습니다. 그러고는 두 팔에 가득 그를 껴안고 그의 눈에, 입술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또 죽은 자의 입술을 자기 입술에 열고 그곳에서 숨결을 찾았으며 연인들의 깊은 애무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남편은 일어나 멍하니 바라보고 있더군요. 그는 그제야 깨닫고 내 발밑에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아, 용서하구려. 여보, 내가 당신을 의심해서 이 하녀의 애인을 죽였구려. 나를 속인 것은 내 시종놈이오. 나는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의 야릇한 키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울부짖음, 또 가망 없는 사랑에 몸부림치는 그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뒤 나는 남편에게 충실치 못하리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소설 초반에 남편이란 사람이 워낙에 자기 중심적이고 꽉 막힌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뭔가 답답한 일이 벌어지겠구나 하는 짐작을 했습니다만 결국엔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마네요. 이 남자의 사랑에는 믿음이나 신뢰 또는 대화라는 단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한 번쯤 모른 척하고라도 넌지시 물어나 봤으면 이런 비극은 없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부부 사이엔 대화가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해준 작품이었습니다. 무오파상이 인생에 대한 비관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의 단편 작품들이 대부분 비극적인 결말을 맺는 것만으로도 짐작할 수 있죠. 인생이 모두 해피엔딩일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에게 있어선 냉소적이고 조롱 섞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대상이었던 것임에는 틀림없어 보입니다. 재미있게 감상하셨나요? 지금까지 모파상의 어느 여인의 고백을 읽어드렸습니다.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 때까지 행복하세요.